꼭꼭 숨겨놓았던 감성을 톡 터뜨려주는 노래들로 특히 라디오 천국에서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밴드. 영화와 드라마, 영화 전문 뮤지션들이 결성한 프로젝트 밴드. 그들의 노랫말처럼 하얀 파스타같이 담백하면서도 따뜻한 노래를 들려주고 있는 옥수 사진관과 함께 오늘 일요일 설무대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일요일 설무대 주인공 옥수 사진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드디어 그 말로만 듣던 전설의 인물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희가 영광이죠. 이 전설적인. 네? 전설적인 MC. 아, 저요? 네. DJ. 전설적 저질 DJ와 함께하고 있는. 자, 한 분 한 분 좀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장우라고 하고요. 네. 네, 뭐 옥수사진관 자칭 리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김장호 씨. 예, 안녕하세요. 저는 노경보고요. 네. 옥수사진관에서 기타 치고 네. 곡 쓰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김대봉이고요. 네. 옥수사진관에서 주로 뭐 건반이랑 그다음에 현편곡 쪽이랑 네. 잔소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기 때문에. 아니, 일단 너무 가려져 있어요.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저희 작가가 이 정보를 찾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렇게 그 뜸하셨던 거예요? 일단은 뭐 그렇게 좀 드러나길 좋아하는 성격들이 아니고 네. 그래서 세 분 다 이렇게 막 다른 일들은 다 하고 계시죠, 근데. 예, 그렇죠. 예. 다 활발하게들 활동하고 계시고 네네. 사실은 음반을 내자마자 제가 유학을 가가지고 이렇게 그 회사 분들한테도 되게 좀 죄송하고 굉장히 민폐를 끼쳤죠. 무책임한데요? 예. 유학 가신지 그럼 얼마나? 예, 이제 1년. 아, 전공은? 전공 음악 음대가 있어요. 아, 예. 그렇군요. 예. 아니 다른 멤버들은 좀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앨범을 냈는데 뭐 저희 성격이. 그걸로 서운해하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겠어요. 그냥 뭐 갈 테면 가라. 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지. 사실 제가 더 서운했죠. 왜 안 잡아서? 아니 잡지도 않고. 네. 음반 하자고 해도 안 하고. 녹음 하자고 해도 안 하고. 아나 몰라 그럼 갈래. 그리고. 아니 요즘 세상에 이렇게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좀 신기한 일이에요. 예전에는 그래도 선배들은 좀 몇 분 유유자적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가 그 선배님들이랑 친해서 이렇게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선배들은 누구예요? 아. 얘기 말씀해 주신 거론 한번 해주세요. 그 유유자적하는 인물. 아, 괜찮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오래 못 빼서 사실 좀 이름을 거명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제주도에 한 분 계시고요. 어떤 날에 조동익 씨. 예. 네. 그분이야말로 거의 한량처럼 사시는. 근데 멋있잖아요. 멋있죠. 예. 그리고 또 예. 여기 스케치북 음악감독으로 계시는. 예. 예. 강승원 형님. 예. 이제 저랑은 13살 차이 나시는 형님인데요. 네. 제가 23살 때, 이제, 아저씨라고 한번 불렀다가, 크게 호되게 야단을 맞고. 굉장히 싫어요. 예. 그래서 전화를 한번 이렇게 드렸는데, 네. 여보세요? 그러시길래, 그냥, 아, 승원이 아저씨 계세요? 그랬더니, 너 지금 뭐라 그랬니? 승원이 아저씨요. 뚝 하고 끊겼어요. 전화가. 그래서 잠깐만 이게 뭘까 그러다가 다시 전화를 걸어서 네. 여보세요 승원이 형 계세요? 그러고 전화를 했더니 장훈이? 너무나 태연하게 그, 네. 저희 그 스케치북 음악감독이신 강승원 음악감독이라고 있는데요. 누가 봐도 형이라고 절대 이름이 안 나올 법한 외모를 가지고 계신 거의 선생님뻘의 네. 그런 분이신데 꼭 형이라고 꼭 부르기를 네. 강력히 원하시죠. 네. 그러면은 일단 가장 먼저 이 흔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옥수사진관
옥수이발관이라는 이름이요.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예.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이름이 옥수이발관이라고 예.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이 옥수수사진관. 옥수수사진관. 합해서 예. 옥수수이발관도 있고. 어. 예. 어쩌다가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되셨어요? 이게 사실은 2006년인가요? 네. 저 다른 타 방송국에서 네. 드라마 음악을 이제 노경보 씨랑 저랑 이렇게 같이 작곡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음악 그 드라마 음악 감독님이 저희 노래를 한 곡 드라마에 삽입을 하고 싶다 그러셔서 쉬운 얘기 예예 예. 그 노래를 넣었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삼순이에서 네, 네 삼순이 그 드라마에서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 크레딧과 이 누가 어떤 팀이 이런 음악을 만들었다 노래했다를 올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저희 그 이름이 없었어요. 아. 이름이 없었는데 그때는 작업실이 양재동에 있었는데 네. 옥수동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막 너무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네. 저희가 뭐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그 고민을 하다가 네. 옥수동으로 이사를 갈 거니까 옥수를 일단 넣고 그리고 이제 뭐 뭐랄까 근데 네. 이제 다 사진들을 좋아해서 이제 작업실을 옮기면 암실을 꼭 만들어야 된다. 아, 그 정도로 사진을 네. 아, 그렇게 많이 도찰을 하셨어요? 아,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네. 아 그럼 뭐 옮기면 사진관 하지 뭐 옥수 사진관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급한 그 결정을 이렇게 만들게 된 이름입니다. 네. 일단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에 대해서. 먼저 한 분은 영화음악 감독, 그리고 가요 스트링 편곡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 어떻게 2년이 돼서 네. 2001년 정도부터 지금까지 좀 쭉 하고 있습니다. 김대웅 씨. 예. 지금까지 기억나시는 그 편곡, 가요 스트링 중에서. 아. 너무 많죠? 팀으로 얘기하기엔 너무. 네. 예, 상당히 많아서 어떻게 말씀을 잘 못 드리죠. 최고의 그 히트가 됐던 곡들 만약에 한 세 곡만 뽑아주신다면. 아, 최고 히트. 뭐, 휘성 씨가 부른 곡들, Missing You 같은 경우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거미 노래 있었고. 네. SG 워너비디. 오! 얼마 그렇구나. 전에 이승기 씨 그 타이틀곡도 있고. 아, 예. 김성 씨가 생김새와는 달리 굉장히 영한 쪽의 음악을. 그리고 또, 예, 또 한 분도 또 드라마 음악부터, 그, 드라마 음악도 많이 시작을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많이는 못하고요. 네. 그래도 뭐 1년에 한 편, 두 편씩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제 하는 편인데, 시청률이 되게 이렇게 안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거론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전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고요. 김장우 씨. 그리고, 네. 노경보 씨는 제10회 유재음악경연대회에서 예, 후배... 아 저의 예. 대상 수상을 하셨었네요. 예. 어, 저 무슨 곡이었어요 그때? 네, 겨울을 기다리며라는 곡이었는데요. 예. 아, 10회 때. 네, 그랬군요. 예. 제가 웬만하면 거의 모든 회를 다 갔거든요. 아, 11회 때 그 심사위원으로 오셨을 때. 네네네. 제가 그때 이제 그 운영하시는 분 도와드리고 있느라 한번 뵀었어요. 아, 그때. 그랬군요. 노래도 하셨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 깜짝이야. 아니, 혼내는데요? 그때 왜 노래를 했냐, 그러면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그때, 그 대회 때 게스트 분이 이렇게 좀 섭외가 안 돼가지고, 네네. 이제 심사위원으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유열 씨가 이렇게 노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을 직접 못 하셔갖고 제가 가서 전해드렸었어요. 그래서 게스트가 와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저보고 자꾸 노래를 하라 그래가지고 심사위원인데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 다 망쳐놨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세 분이 이렇게 각자 음악 활동하고 계셨던 분들인데 그리고 나이들도 안 어려요. 한 분은 저랑 동갑이고 두 분은 저보다 한 살 아래세요. 이제 거의 마흔줄에다가 가깝게 가시는 분들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세 분은? 저희가 일단은 어릴 때 다 같은 교회를 다녔었어요. 아. 예, 같은 교회를 다녀서. 네. 그때 거기서 만난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밴드도 하고 그러다가. 네. 그때 같이 있었던 친구의 고모부가 또 강승원 형님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인연도 알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취미로 하는 친구들 생기고 뭐 업으로 하는 친구들 생기고 나누다가 네.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또 다 따로 일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또 만났어요. 우연치 않게. 네. 그래서 그럼 또 같이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그럼 팀을 좀 생각을 염두에 두고서 있으셨나요? 세 분이? 아 원래는 이제 김장호 씨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좀 처음에는 했었어요. 네. 하다가 회사 한두 군데 만났는데 이제 다 회사들이 망하고 그래서 안 되다가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드라마 음악을 할 때 네. 김대웅 씨하고 다시 또 저희가 또 연락이 돼갖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네. 음악을 했다기보단 놀았죠. 놀다가 작업실이 생기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술도 마시고 네. 그러다가 됐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음악 한 곡을 듣고 와서 또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으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하늘이란 곡이고요. 아주 감미롭죠. 이 노래 저희 정윤석 프로에서 되게 좋아요. 아, 굉장히. 아, 그래서 그 저희가 가끔 선곡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정윤석 프로에서는 꼭 하늘을 좀 선곡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 아,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노래에 대해서는 폭로할 게 있어서. 네네. 뭐예요? 노래를 상당히 잘 불러놨어요. 노래를 잘 불러놨는데 앨범에서. 예. 그리고 쭉 모니터를 하는데 갑자기 저 친구가 술을 마시고 밤새벽에 네. 이게 혀가 이렇게 풀어진 상태에서 형 나 이거 다시 불러야겠어 그랬더니 술 먹고 다시 부른 거예요. 아, 왜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잘 불러놓은 버전이? 예, 그러니까 잘 못 불렀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작업 다 거의 막바지고 노래도 거의 다 하고 뭐 이렇게 작업실에서 혼자 홀짝거리고 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한번 다시 받아볼게요. 그리고 이제 노래 다시 부르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취한 정신에.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러고 휑 하고 보냈어요. 그냥 아 믹스 갈게요. 잘 된 것 같아요.라고 보내고 네. 아, 지금 2년여 시간 동안 네. 땅을 치고. 아 약간 이해가 되는 게 이 노래 창법이 어쩐지 네. 날 보면 혀가 약간 꼬여 있어요. 맞아요. 날 보면 하늘이 생각나 막 이러면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설 무대 주인공 옥수사진관의 첫 곡 하늘 박수로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널 보면 하늘이 생각나 바랐던 미소 손바닥 만져보고 싶어 한없이 바라보고 싶어 널 보면 햇살이 생각나 하얗던 기억 햇살에 두 눈을 감으며 하늘 너를 스쳐갈래
오면 노을이 다가와 무지개처럼 내 손에 잡을 수 있는지. 옥수사진관의 하늘 들으셨습니다. 아우, 저는 아까 이 노래 이렇게 연주하는 곡을 들어봤는데 약간 좀 믿기지가 않는 거 있죠. 왜냐하면 너무 앨범으로만 듣다가 직접 이렇게 라이브로 들으니까 정말 별론데요. 농담입니다. 근데 이 정말 옥수사진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특히 라디오 천국에서는 슈퍼스타입니다. 예, 그거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기. 알고 계셨어요? 아니, 가끔 저도 이제 저희도 네. 사람인지라 네. 이렇게 검색에 저희 팀 이름을 이렇게 쳐보면 네. 이렇게 뭐가 나오잖아요. 그럼 80%가 라디오 천국 선곡표더라고요. 저희 이름 들어간 게. 아, 그래서 네. 저는 더 직접적인 그 이제 저작권료가 이렇게 들어오죠. 징수 내역의 대부분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맙죠?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인터뷰도 없고요. 그리고 에이. 방송 매체에서의 모습도 볼 수 없었고, 심지어 그 흔한 홈페이지 하나 없어요. 네. 왜 그러신 거예요? 게을러서 그렇죠. 저희 그래도 홈페이지 첫 화면은 만들어놨어요. 네네. 주소도 없고요. 저희끼리 그냥. 그리고서 2년쯤 흘렀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라디오 천국에 방송 활동을 할 생각을 이 초대에 선뜻 응해주셨나요? 저희는 사실은 이렇게 불러주신 게 처음이고요. 아, 정말? 네. 아무 데서도 이렇게 불러주시거나 그런 일이 없어. 딱 한 번 있었는데. 네. 네, 뭐, 네.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오늘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아우, 저희가 다, 사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스케치북에도, 예. 다음주에 이제 녹화를 해야 되는데, 네. 어우, 옥수사진관 창립 이래 가장 바쁜. 네. 예, 정말 놀랍더라고요. 저희가 작업실에 조그만 칠판이 하나 있어요. 네네. 그게 용도가 없었는데, 네네.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스케줄이 있는 거야. 와, 놀라워갖고. 예. 예, 하여튼,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자, 이 처음에 삼순이의 그 노래가 실렸을 때, 기분은 어땠나요? 그걸 드라마에서 이렇게 보고 듣고 했을 때. 사실은 저희가 그 노래를 원래 원곡 버전이 있었어요. 네. 그거를 원곡으로 쓸 때는 이제 그 디스코로 이제 음반에 지금 들어가 있는 형태로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무드를 바꿔서 이렇게 포크한 느낌이 있게 편곡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의도에서 음악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있는데, 그때 작업실 분위기가 저는 막 그게 너무 이렇게 빨리 작업을 해서 올려야 되는 분위기인데, 드라마 음악이니까 또. 예, 드라마니까 막 촉박하고, 아, 이거 빨리 올려야 우리 팀 밴드 노래 하나 딱 들어갈 수 있는 적인데, 막 그러고 막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너무 즐기고 있는 거예요. 다 위닝을 예. 축구 게임을 하면서 나머지 두 분은 예. 옆에서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드럼 찍고 저 베이스 치고 건반 치고 기타 치고 노래하고 혼자 다 예 그리고 예. 이제 코러스 좀 이건 좀 도와줘라고 얘기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알았어 조금 이따가 갈게 그러고선 위닝, 게임 끝나고 와서 좀 도와주시고. 두 분은 계속해서, 야, 2대 0! 막 이런 거 하고 있고, 야, 백테클 하지 마,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이렇게 만든 곡이었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작업실 안에서 이렇게 그 소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그 기대는 전혀 없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 가운데서, 예. 원곡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예, 앨범에 실려있는 버전보다 원곡이 예. 더 좋다라고 하신 분들도 네. 많더라고요. 이 앨범의 옥사진관 1집 앨범을 들어보면 여기에 이 방금 얘기했던 쉬운 얘기는 네. 서영은 씨가 또 도와주셨어요. 네. 어떻게 또 인연이 닿나 봐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다 어릴 때 교회 친구. 같이 음악하던. 아, 다 어린 시절에. 예. 그리고
또 서영은 씨 외 린 예. 씨도 여기 또 참여를 해주셨고요. 예. 이분도 네. 교회요? 아니요. 아니요. 그분은 아. 사회예요. 사회에서 만났고 또 유명 작곡가 전승우 씨. 네. 아, 예. 아,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장기우 형님이 베이스 쳐주신 것도 꼭 말씀을 아, 장기우 씨가 이 앨범에? 예. 아, 이거 보고 있으면 뭐 저희가 세대가 비슷해서 그런지 이 앨범을 들으면 빛과 소금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아, 예. 네. 또 어떤 곡에서는 어떤 날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요. 네. 좋아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어떤 날 음악은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어린 시절에. 예. 지금까지도. 가장. 그렇죠. 네. 저건 저랑 똑같네요. 네. 저도 어떤 날 때문에 음악을 네. 시작했거든요. 네. 어떤 음악 좋아하셨어요? 저희 뭐 다 이제 저도 뭐 비슷하지 어떤 날 최성원 들국화 동화기획에서 나왔던 예. 하나음악 김현식 예. 어릴 때는 동화기획에서 음반 나오면은 뭔지도 누군지도 모르고 샀고 막 진짜 저도 네. 네. 심지어 그 옆에 살았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광화문에 살아가지고 예. 그러면 장우 씨는 어떤 음악 좋아하셨어요? 아, 대웅 씨 네. 어떤 음악 좋아하셨어요? 저는 네. 그 당시 가요를 들으면은 시인과 촌장 아. 그런 어떤 사실은 시인과 촌장을 다 많이 좋아했었어요. 나중에 점점 더 커가면서 어떤 날에 또 맛을 더 알아가고 사실은 어떤 날 음악에 안 좋은 기억들도 저는 있거든요. 군대 있을 때 저를 되게 괴롭히던 고참이 네. 맨날 이걸 어떤 날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 그래서 잠시 멀리하다가 네. 다시 또 이 친구들이랑 하면서 또 맨날 이제 기타 치고 놀거든요. 네네네. 어떤 날 곡들을 하면은 저 혼자 뻘쭘하게 있기가 뭐해서. 근데 계속 그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매력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오늘 준비해 오신 곡 가운데 어떤 날 커버곡이 하나 있어요. 네. 네. 초생달 2집 어떤 날 2집에 네.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한번 또 옥수사진관의 버전은 어떤지 한번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빌딩 사이로 오늘도 어제처럼 어설프게 걸린 하얀 초생달 이맘때쯤이면 별로 한 일도 없이 내 몸과 마음은 왜 이렇게 지쳐있는 걸까 언젠가 잃어버렸던 내 마음 한 구석 그 자리를 채우려 내가 또 찾아가는 곳 아무 약속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별다른 얘긴 없지만 메마른 시간 적셔주는 술잔을 기울이며 뜻모를 너의 얘기와 버려진 하얀 달빛과
위로하면서 술 취한 내 두 다리가 서성거리는 까만 밤 커다란 빌딩 사이로 오늘도 어제처럼 어설프게 걸린 하얀 초생달 오늘 일요설 무대의 주인공 옥수사진관의 어떤 날의 커버곡 조생달 초생달 들으셨습니다. 저도 이거 고등학교 시절 때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네. 막 미친듯이 따라 부르고 그랬던. 그래서 그런지 이 노래하는 창법들이요. 요즘에 나와 있는 기존의 가수들과는 전혀 다른 창법을 가지고 계세요. 네. 아, 그냥 노래를 좀 못하죠. 읊조리는 창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네. 괜히 조동희 씨, 이병우 씨 따라 했다가. 네, 그렇게. 맞죠. 저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막 멋진 노래는 절대 못 부르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진성으로 막 소리내는 거잖아요. 그게 안 돼가지고. 조동희 씨가 이 앨범을 프로듀싱을 하실 뻔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둘이 할 때.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유자가 음악경연대에 나오고 나서 한동안 그 하나음악 그쪽에 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쪽 형님들하고도 같이 있고 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저희가 이제 곡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거를 해야 될 텐데 동익이 형한테 한번 갖고 가볼까? 그래가지고 일단 가져갔어요. 예. 사실 이제 가져가기 전에 이제 자주 가서 이제 술도 많이 먹고 뭐 그러다가 네. 저희 곡을 이렇게 들고 갔는데 굉장히 관심도 많으셨고 감사하게도 그때 이제 또 다른 것들을 진행하는 것도 여러 개가 있으셔서 이다오 씨 앨범 아마 그때쯤일 네. 것 같다. 네, 네 맞아요. 그거 하면서 이렇게 해서 한 세 개를 같이 이렇게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갑자기 없어지셔가지고 갑자기 제주도로 네, 뜬금없이 네. 아 그때는 오소영 이다오 네. 이 옥수 사진관의 앨범이 세 장이 같이 나올 뻔했네요. 아 이다오 옥수 사진관 그리고 버드라는 아, 팀 예. 버드 예. 그 팀도 와야 됐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음악 제가 일집에 네. 하나음악에서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식구들을 너무 잘 알아요. 왜 음반 작업이 늦어졌는지 지금 말 안 해도 너무나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게 몸에 배가지고요. 지금도 앨범 작업이나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세워라 내워라 해요.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정신이 좀 없어져가지고. 사실 제가 전화드렸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네. 그 어렵게 전화를 해서 네. 오랜만에 앨범을 저도 토이라는 앨범을 내는데 네. 좀 같이 해 주십시오라고 전화 통화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저 네. 그때 그 전화 받은 번호로 바로 저장해 놓고요. 네, 네. 유희열이다. 유희열 전화번호 있다. 게다가 김정호 씨는 이 보컬에 대한 욕심이 대단히 넘쳐가지고 아 정말? 항상 야망을 가지고 있어요. 난 가수를 해야지. 아 제가 개그 가수를 좀 네. 부탁을 드리겠다 그랬는데 장호 씨가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그때 네. 옆에 앉아 있었어요. 차 속이었는데 네. 전화를 이렇게 받더니 여보세요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몸 이렇게 세우면서 네. 아 예 아 예 아 안녕하세요. 맞아 맞아. 아, 예, 막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같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전화한테 누가 왔겠거니 뭐 이런 게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누군지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아, 저런 태도를 누구한테? 네. 어. 야, 누구야? 유희열이야. 떨면서. 아,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제 앨범에 다른 분이 이 노래를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친한 분이었는데 예. 델리 스파이스의 민규 씨가 예. 이 노래를 잘 가겠다 그래서 사실 저는 장호 씨한테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다가 그래서 인연이 그때 또 이렇게 예. 오늘 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예. 오늘 딱 만나게 되니까 그때 안 시키길 정말 잘했구나. 자 여기서 또 한 곡 더 들어볼게요. 이번 곡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쉬운 얘기 이제 그
저희 드라마 때 저희 팀을 만들게 된 곡이죠. 네. 그 쉬운 얘기 그 곡 한번 해볼게요. 약간 이 곡이 그럼 오리지널 버전처럼 되겠네요. 네. 그렇죠.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 건지 어떤 모습이 나 흔들고 있는 것일까 두 번 다시 내게 없을 것만 같았던 마음 설마 지금 내게 찾아온 건 아닌지 오랜 내 기다림 속에 항상 서 있던 사람 그건 네가 아니었는데 사진관의 쉬운 얘기 들으셨습니다. 첫 앨범 나오고선 어땠어요? 1집 앨범이 나왔을 때. 사실 이 굉장히 오랜 시간 농축돼서 왜 20대 초반에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기분이었을까 좀 궁금해요. 굉장히 벅찼죠. 이제 저희가 그 전에 다른 이제 형태의 음악 활동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 이제 우리가 한 뭐 나이가 이 정도 됐을 때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거는 한 번도 못하고 그냥 죽을 것 같다. 그냥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역할만 하다가 그래서 우리 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를 이제 30대 초반부터 얘기를 하다가 네. 쭉 시간이 흘러서 몇 년이 걸쳐서 이제 사실 이 음반 작업한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네. 한 달 조금 넘죠. 녹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막 미뤄왔던 가사를 쓰고 노래를 하고 그런데 한 4년여 걸렸던 것 같아요. 준비 기간을 다.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데까지. 예. 아. 그래서 되게 벅찼고 네. 아 그래도 한 번은 냈구나.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이 셋 다
현실감이 없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별로, 앞일은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되게 냈다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음악 속에 그런 마음이 좀 녹아 있어요. 왜냐면 나 이거 너무 잘 돼야 되고, 너무 사랑받아야 되고, 그런 마음이 좀, 물론 누구에게나 다 그런 마음도 있긴 하지만, 그 마음보다는 일단 그냥 이렇게 좀 뭔지 모르게 하니까 마력 같은 힘이 저는 이 곡에 있는 것 같아서, 심지어 차 안에서도 다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거 왜 좋은 거지? 뭐길래 별로 좋을 구석이 없는데 왜 이렇게 땡기지라고 저는 막 그랬던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 작업하는 거와 옥사진관 작업할 때 마음가짐은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사실은 제가 많이 생각하는 바는 다른 사람의 작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마음을 쓰고요. 저희 작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의식적으로든 계속 힘을 빼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조금은 되게 그 사치스러운 이야기인데 네. 저희 걸 보여줄 때는 뭐 우리는 뭐 이런 걸 해 너희들이 보고 뭐 우리를 경배해라 뭐 이런 생각보다는 뻑까지 뭐 이런 거 예, 뭐 그런 것보다는 네. 그냥 아, 뭐, 내 삶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냥 봐주세요라는 그러니까 되게 힘 빠지고 힘을 빼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작업이 더 편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 이런 곡은 그냥 마음먹고 쓴다고 써지는 곡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뭐 이번 앨범 넣어야 되니까 빨리 써야겠다라고 생각돼가지고 나오는 곡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거 그런 곡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오래 재놓았던 곡들이에요, 조금 마음속에 네, 조금 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그 1집 앨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때는 되게 좀 많이 삐져 있었어요. 왜냐면은 네. 저 친구 둘이서 작업을 하다가 제가 중간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특히 1집 같은 경우에는 저 친구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곡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앨범 곡수로 보면 제가 이제 한 곡만 참여한 걸로 돼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삐졌었죠. 아, 나도 많이 하고 싶은데 근데 안 껴줘 막. 아니 저 둘이 쌓아왔던 것들이 너무 예쁜 게 많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몸은 삐져 있지만 막 계속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아, 저 친구들 얘기를 먼저 많이 해주고 하게 해주고 이 집에는 내가 이제 휘어잡아야지 야망 가지고 정말 이 집은 언제 계획이 있어요? 있긴? 아, 사실은 제가 그 이번에 잠깐 외국에 있다 들어와서 네. 방학이라 들어온 이유는 이제 이직을 하려고 아~ 그랬었는데 네. 제가 돌아오니까 여기 김장호 씨가 A형 간염에 걸려서 아 정말? 네, 그래서 최근에 좀 고생을 했어요. 건강상 네. 건강상 그래갖고 한 2주 정도를 이렇게 고생을 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작이 딱 그렇게 되면은 안 하게 되잖아요. 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화이팅 아, 해야 되는데. 네. 어. 그리고 같이 술 먹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 건강 신경 쓴다고 운동하고. 어 슬퍼? 밤에 안 먹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같이 운동하고 막 술은 혼자 먹고. 무슨 밴드가 2집째인데 유산소 운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통. 뮤지션들이 모이면은 뭐 재밌는 얘기하고 농담하고 술 먹고 그냥 뭐 실없는 농담하고 그걸로 또 좋다고 웃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모이면 아 이 근육이 왜 이렇게 아 단백질을 먹어야지 근육이 붙나 뭐. 심지어는 그 전승우라는 그 친구는 저희 네. 작업실에 자주 놀러 오는 친구인데 네. 저랑 인사할 때 형님 득근하세요. 어 나도 득근해라 뭐 이런 득근 아, 근육을 득해라 뭐. 야, 지금 남들은 이 집제 지금 안무를 새로 짜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건강 걱정하고 오늘이냐 내일이냐 그걸 걱정하고 있군요. 새 앨범 정말 저 이거 팬의 입장으로서 좀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악 좀 많이 좀 들려주세요. 네. 네. 건강 조심하세요.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 앨범 내에서 이 한 곡을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곡 들어볼까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예, 푸른 날이라는 두 번째 곡인 앨범의 두 번째 있는 곡입니다. 네네. 네. 이 곡 저도 참 좋아하는데 하나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걷던 미술관 그리고 그 카페와 하얀 파스타 부분에서 손발이 이렇게 오그라들어가지고요. 아, 그거 누구가 삽니까? 아, 그게 이제 그 작곡자 작사 작곡을 네.
권석홍 씨라는 이제 작곡가 겸 이제 스트링 편곡 많이 또 하시는 분이신데요. 저희하고 또 많이 친해요. 근데 곡을 잘 쓰시는데 잘 안 쓰세요. 근데 어느 날 한 번씩 그 이 푸른 날 곡을 저한테 들려주셨는데 아 곡이 너무 좋더라고요. 형 이거 내가 할게. 우리가 할게 그냥 알아서 한다. 그리고 딱 하고 나서 나중에 저희도 가사를 봤어요. 네. 어. 극카페와 하얀 파스타. 어, 저는 이 부분만 들으면 운전하다가도 운전대를 놔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 일요일 설무대 주인공 옥수 사진관의 푸른 날 들으면서 또 여기서 옥수 사진관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